오늘도 새로운 이번에는 스카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구독자님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나눔 책은 서민의 삶과 꿈 그림으로 만나다 이나 책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작품 중에서 한 점을 선정하여 읽어보겠습니다. 화조도인데요. 가회 미나 박물관에 소장 중인 작품입니다. 안정감 있는 구도와 간결한 목선 표현 그리고 화려한 색을 입혀 그림의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을 중심으로 모란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면을 통해 가족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려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부귀공명, 부귀공명도. 이 그림은 아름답게 꽃이 핀 길가에서 닭 가족이 한가롭게 모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크고 당당한 체구에 높고 화려한 볕을 자랑하는 듯 붉고 푸른색으로 멋지게 채색된 수탉은 화면 중앙의 바위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병아리들이 혹시라도 나쁜 무리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을까 경계하며 망을 보는 듯합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화려하게 피어있는 모란꽃과 어우러진 어미닭과 병아리들은 누가 보아도 사이좋게 모이를 쪼아먹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란은 붉은색과 분홍색으로 화려한 자태를 표현했는데 꽃잎의 색은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발임하는 기법으로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구도와 간결한 목선 표현 그리고 화려한 색을 입혀 그림의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을 중심으로 모란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면을 통해 가족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려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화에서는 닭이 항상 크고 탐스러운 볕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는 수탉의 머리에 난 붉고 화려한 볕이 볕을 자리에 볕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볕의 모양은 관리들이 관을 쓴 형상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수탉의 볕을 크고 화려하게 그려서 더 높은 볕을 자리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달개 볕은 또한 개간이라 하는데 맨드라미 꽃이 닭 벽과 닮았다 하여 개관화라 불렀습니다. 닭과 맨드라미 꽃이 합쳐지면 벼슬 위에 벼슬, 즉 관상가관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최고의 벼슬 자리를 뜻하게 되어 곧잘 함께 그려졌다고 합니다. 미나에서 닭은 또한 모란과도 잘 어울립니다. 수탉은 공개라고 했는데 공개의 공자와 운다는 의미를 가진 명자가 합쳐진 공명은 이름을 널리 알리다 라는 뜻의 공명과 음이 같다 하여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을 함께 그려 부귀 공명을 누린다라는 뜻을 담은 미나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암탉도 매일 알을 낳기 때문에 대대손손 이어져 번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닭은 미나에서 다른 소재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닭이 상징하는 의미는 앞에서 말한 것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닭은 12지에 해당하는 12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날개가 있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심부름꾼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이 틀 때 떠오르는 태양빛에 잡다한 귀신이나 삿된 기운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새해에 우는 수탉은 일찍이 길조로 여겨져 귀신을 쫓기 위한 액막이 부적의 소재로도 널리 쓰여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중문에 닭 그림을 붙여 귀신을 막았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피어있는 모란꽃과 어우러진 어미닭과 병아리들은 누가 보아도 사이좋게 모이를 쪼아 먹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오늘 나눔 책은 서민의 삶과 꿈 그림으로 만나다 문화책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 책을 나눔합니다. 꼭 받아가세요. ， 제가 이 스카프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